지금 아마 좀 고민하는 부분이 받는 방법이 이렇게와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아마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흙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막는 수는 없어요. 막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두는 순간에 여기가 폐가 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되니까 AI가 배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의 지금 판단은요, 네. 이렇게 잡으러 가는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해두고 다시 화면을 눌러가고요. 구단은 처음에는 뭔가 손이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여길 뒀네요. 흙도 뭐 이런 부분을 둬서 네. 지금은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살아 있으니까 귀쪽도 지금 잡은 거죠. 이제 이쪽 부분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아, 여기가 네. 두터운 흙의 두터움이라기보다는 뭔가 흙이 나중에는 좀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극이 여기까지 선수거든요. 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쪽 부분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여기는 뒷맛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막대가 백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까지 보면 한 서른 집은 납니다. 네. 근데 이 모양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인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는 이제 뭐 똑같다고 본다면 네. 여기서 이제 100이 먼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한 20집 정도의 값어치만 되더라도 100이 먼저 착점했고 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데 여기 한 20집은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인 거는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살려주기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일단 너무 크니까요. 한 그냥 뭐 서른 집 정도 되는 곳이니까 여기를 지금 안 받기는 어렵겠죠. 인공지능이 말한 그 자리인 거죠. 네, 이쪽 붙이는 수 그냥 했습니다. 자, 신공지능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밟아갈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 아픈 자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찔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과 대국을 하면은 굉장히 좀 괴로워요. 아픈 데만 콕콕 찌르는데 급수만 찔러 갑니다, 이 선수. 자, 신진서 구단도 신진서 구단 스타일에서는 상당히 좀 참고를 했어요. 이원영 선수 생각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빠르게 착점한 것 같긴 합니다만 신진서 구단이 상당히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네. 붙이는 맥점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환을 한 자체가 여기를 이제 붙이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해둔 거고요. 젖혀서 받았어요.
수는 그냥 뭐 끊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수 쳐서 연결을 여기 하면요. 연결하면 이제 때려내서 흙이 폐감이 없다는 겁니다. 100원 폐를 이제 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절대 폐감이 뭐 두 개가 있고요. 워낙 두터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하게 되면 여기를 꺼내서 흙은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한 폐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도 확실한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냥 이 선으로 단수 치는 정도는 어떨까요? 여기 단수를 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때려내면 똑같죠? 그렇네요. 네. 또 이제 뭐 따르게 가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잊지를 않고. 여기서 팩이 이제 수순도 중요합니다. 여기를 먼저 치게 되면 여기도서 이제 이거는 팩 아니고 그냥 바로 잡힙니다. 뒤에서 한수를 쳐서 바로 이제 잡혀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뭐 이렇게 때려내기만 해도 백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너무 두터워지죠? 어, 호구가 아니에요? 그냥 이어주네요. 폐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도 안에서 사는 형태는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안에서 사는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일단 막고요. 이어야 하는데 결정을 지어두고 끊어가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는 좀 네,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모양이 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수. 이렇게 차단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끊어지는 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뭔가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이어서 이들과의 어떤 수상전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결을 하면 마찬가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을 당하게 되면 이 백돌과 이 흑돌이 그치 수상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봉쇄를 당하게 되면 수가 많아서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제 나중에는 다 놓고 때려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그렇게 된다면 다 놓고 때려내면은 21집 납니다. 여기. 네. 아예 있는 수까지 바로 진행을 하고요. 역시 중앙은 안 된다고 봤네요. 네, 뭔가 당하면은 지금 좀 괴롭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우측으로 조금 더 힘을 실은 것 같아요. 네, 우측에 이제 백돌에 대한 이제 공격을 조금 더 이제 노리는 수인데요. 그래서 나를 짜 행마를 택했는데 이 자리 아프네요. 여기 지금 저치기도 어려워요. 뭔가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젖히고 싶은데 네. 그냥 이렇게 뻗어 두거든요. 다음에 이제 백이 이렇게 가면 이어야 되잖아요. 넘어가 버리면 집이 없어지니까요.
넘어가지는 형태군요. 그래서 뒤로 갔는데. 이수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쪽 부근으로 이제 젖혀갔을 때이 바로 막을 쓸때 이제 이쪽 끊어지는 것을 방비를 한 거죠. 그냥 눌러서 잡는 것보단 집으로 득이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자, 중앙 두 칸으로 어렵지 않게 손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백이 인원 부근을 왔을 때 흙이 안 받으면 인원 부근을 왔을 때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바로 막아서 중앙 부근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정수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바둑에서 이제 정수라는 게요. 이 바둑을 좀 유리하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최대한 뭐 비슷하게 가게 하는 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많이 불리